오랜만에 차를 타고 회사 별장으로 휴가를 떠나는 짱군의 가족. 하지만 날씨도 좋지 않고 어두침침합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내비게이션에선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가 나오는데 막상 내려보니 별장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산속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중 더 깊은 산속에서 별장을 발견한 아빠. 잠시 후 짱군의 가족은 무사히 회사 별장에 도착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별장이라기엔 약간 초라하고 음산한데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지 전에 왔던 사람이 치우지도 않고 갔습니다. 아빠는 착오가 있었던 건지 확인해 보려고 관리인에게 전화해 보지만 통화권 이탈이라며 먹통이 된 전화기. 어찌 됐든 별장에 들어왔으니 짱구와 짱아는 자리를 잡고 놀고 엄마는 장 본 걸 꺼내면서 요리할 준비를 하는데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웬 푸딩만 한가득 있습니다. 한바탕 맛있는 저녁 식사를 끝낸 짱군의 가족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즐기는데요. 산속이라 그런지 갑자기 나타난 나방 때문에 놀란 복미선은 그냥 창문을 닫고 에어컨 바람을 쐬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짱아. 짱구는 짱아를 찾으러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데 짱아는 아무것도 없는 창문을 보며 누군가랑 대화하는 듯 합니다. 짱구가 짱아를 불러보지만 짱구를 한번 쳐다보더니 손으로 창문 쪽을 가리키는 짱아. 짱아의 이상한 행동에 놀란 짱구는 엄마를 불러오지만 엄마가 불을 켜자 갑자기 사라지는 커튼 뒤의 그림자. 엄마는 짱아를 데리고 나가면서 짱구한테 푸딩을 먹었으면 치우라고 하는데 짱구는 자신이 먹은 푸딩이 아니라고 합니다. 잠시 후 짱구와 짱아를 씻기고 나와보니 신형만은 골아 떨어졌는데요. 아빠만 두고 방으로 갈 수 없어서 온 가족이 거실에서 자기로 합니다. 모두 잠든 뒤 엄마는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뒤척이는데 눈을 떠보니 짱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프랑스 인형. 짱구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잠이 확 깹니다. 그리곤 짱아가 없어졌다며 찾기 시작하는데 아까 그 방에서 혼자 달빛을 맞으며 인형 놀이를 하고 있는 짱아. 엄마는 짱아를 안아들지만 짱아는 싫은지 칭얼거리다가 인형을 놓치고 이상한 기분이 든 짱구가 돌아보자 인형은 혼자 커튼 뒤로 들어갑니다. 커튼을 제껴보지만 아무도 없고 덩그러니 홀로 있는 인형. 웬만해선 겁내지 않는 짱구지만 도망치듯 방 밖으로 나가죠. 짱구가 나간 후 인형이 혼자 스르륵 떨어지더니 떨어진 인형을 주워드는 그림자. 다음날 아침 짱구는 아빠에게 인형이 혼자 움직였다고 말하지만 아빠는 귀찮은 듯이 알았다며 대충 대답하고 엄마는 마지막으로 남아서 두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체크하는데 벽에 쓰여진 또 놀러오라는 글씨를 발견합니다. 엄마는 짱구가 쓴 건 줄 알고 지우느라 고생했다며 짱구를 다그치는데 그때 회사 직원인 고뭉치 씨한테서 전화가 와선 왜 지난밤 회사 별장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았냐고 묻는데요. 신영만은 그제야 회사 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묵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짱군의 가족은 어제 어디에서 하룻밤을 보낸 걸까요?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할 때부터 귀신에게 홀렸던 걸까요? 목적지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